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가 있어. 과연 생명은 창조되어질 수 있는가? 하지만 생명은 네. 그런 자네 그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나?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진실만을 말해. 생명은 생명 그건 단지 우연일 뿐 큰 우주의 아주 작은 사건일 뿐 미세한 세포를 복제하는 화학적 유전자 돌연변이 이것이 생명의 정체. 생명 그건 신의 자연 섭리 아무도 다가설 수 없는 세계 오직 신만이 정해놓은 질서에 기대어 보존되는 세계 이것이 생명 불변의 법칙 이것이 생명 불변의 법칙 인류의 최후가 다가온다 실패한 진화의 결말 위기의 세상 갈구 생태계를 유지할 뿐 아니 과학은 생태계를 뛰어넘어 아니요 과학은 그 비밀을 밝혀낼 뿐 금단의 사과를 먹었던 것처럼 언제나 인간은 유혹에 빠지지 당신의 신념도 이야망일 뿐 대위님은 신을 믿지 않으십니까? 아니 신을 믿어 지독하게 하지만 그건 축복을 통해서가 아니야 저주를 통해서지 만약 신이 없다면 누가 이 세상을 이런 지옥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? 내가 추구하는 과학은 먼 미래를 여자는 것이 아니야. 지금 당장을 바꾸자는 것이. 죽음, 지옥, 운명, 저주. 이런 미신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 좀 더 훌륭한 인간의 세계관을 만들고 싶어. 좀 더 크게 눈을 뜨고 세상을 봐. 강요당한 도덕 따위 잠시 잊고서 이 전쟁의 본질을 보고 있는가 진화가 끝난 인류의 선택 과학은 살인 도구로 변질됐어 멸망을 향해 치닫는 무지한 인간 단 하나의 미래는 바로 이것뿐 생명의 주체자가 된다 전쟁 그 차별 양악살 새로운 전염병 생명의 본질을 파헤쳐 죽음을 정복해 유약한 인류를 한파의 무한의 존재로 인간 불멸의 존재 인간 진화의 연장 인간 생명을 창조해